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 아픈 데 없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지 포지션에서 갭이 좁은 파이프 용접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지 포지션과 사지 포지션에서 좁은 갭 용접을 보여드렸습니다. 1지 포지션도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좁은 갭 용접을 할 때 필요한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오지 포지션에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프는 이렇게 핏업을 냈습니다. 3시, 9시, 12시 세 군데의 태그 용접을 했고요. 오버헤드 구간에는 태그 용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고요. 이건 1.2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1에서 1.5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들, 낮지만 충분한 용접 전류, 좁고 촘촘한 위빙, 지속적이고 충분한 용접봉 공급, 그리고 베벨링 각도. 우선 베벨링 각도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네요. 만약 베벨링 각도가 너무 작다면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뿌리 부분의 베벨링 각도를 크게 만들어준 후에 용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접봉 공급. 일반적인 경우 만약 갭이 3에서 4mm 정도라고 하면 갭 사이로 용접봉을 넣어서 파이프 안쪽에서 용융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거나 또는 저런 식으로 용접봉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좁다면 용접봉이 파이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에는 파이프 바깥쪽에서 용접봉을 공급해서 볼록한 백비들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각도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더라도 볼록한 백비들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백비들을 파이프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용접봉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용접 전류. 일반적인 경우 만약 갭이 3에서 4mm 정도일 때 사용하시던 용접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약 30% 정도 더 높게 세팅해서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릴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고 촘촘한 위빙.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적용해서 용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이전 시간부터 오늘까지 좁은 갭 용접에 대한 팁과 요령 그리고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응용해 보신다면 좁은 갭 용접에 대한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좁은 갭 용접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종류의 재료, 다른 사이즈의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